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.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이권희 차장 나와 계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이권희 차장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? 네, 뭐 지난주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긴 한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되면서 일단 뭐 바이든 취임 이후에 계속 기대됐던 법안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요. 특히 이제 미국 내에 있는 태양광, 풍력, 뭐 수소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 법안 내용을 보면 결국엔 신재생 에너지, 수소 에너지, 뭐 2차 전지, 뭐 ESS 관련돼서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추가 설비를 하는 데 이제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자금이 이제 지원되는 건데 일단 규모는 굉장히 크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환호하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뭐 최근에 태양광 풍력 관련돼서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냐라고 얘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더 추가 상승 여력은 더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또 그 중에서 주목해야 봐야 될 거는 수소 관련된 건데 결국 이제 수소하면 국내에는 이제 수소차 이렇게 한정돼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. 수소는 결국에 이제 뭐 차량이라든지 뭐 에너지라든지 전기를 만드는데 다 쓰이는 이제 원료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시장 자체는 굉장히 커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생산 단계라든지 이런 것들 설비를 이제 설치하고 하는 단계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기존에는 이제 미국 내에서 수소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는 곳에 이제 공장을 짓는데 한마디로 뭐 보조금을 좀 줬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생산 관련된 보조금을 좀 줄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고요. 법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소가 좀 수혜를 받는 그래서 모든 단계에서 정부의 지원을 이제 전폭적으로 받는 쪽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안에도 수소 말고도 이제 뭐 태양광 풍력도 궁금해 하실 텐데 결국엔 미국 내 진출한 국내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도 직접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. 물론 미국 기업 자체도 예상이 되지만 국내 기업들은 뭐 이미 진출해 있는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뭐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. 뭐 CS윈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지금 미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는 국가 우리나라 기업들은 전방위적으로 수혜를 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경쟁자인 중국의 진입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더 수혜를 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이나 뭐 주요 국가들이 이제 거의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거의 두 배에서 세 배가까이 이제 확대할 걸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 주식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다. 추가적인 관심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관련 기업은 한화솔루션, 뭐 현대에너지솔루션, 태양광 기업들이 있고 풍력으로는 CS윈드, 상강MNT, 뭐 동국 SNC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수소 관련돼서는 뭐 두산 퓨어셀, 뭐 S퓨어셀, 뭐 소재 관련돼서는 효성 첨단 소재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 좀 잘 보실 필요가 있고요. 그 중에 이제 관심 갖는 종목은 제가 두산 퓨어셀 물론 다른 기업들도 다 좋지만. 다른 기업들은 이미 조금 일정 부분 시세가 나왔고 두산 퓨어셀은 이제 바닥에서 좀 도는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. 특히 이제 EU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미국, 중국 모두 수산업을 지금 지원을 본격화하기 시작했고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시가총액이 큰 수소 기업이 수소를 만드는 기업이 수소연료 전지를 만들고 하는 기업이 플러그 파워라는 종목인데 미국 내에 있는 그 기업인데 최근에 주가는 거의 이제 주당 15불 이하까지 떨어졌던 주가가 지금 어제는 뭐 한 16% 가까이 올랐으니까 한 28불 이상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어서 최근 상승세는 굉장히 가파르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플러그 파워를 만약에 뭐 직접 투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관련돼서 우리나라 국내 기업은 두산 퓨어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도입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그래서 국내 시장이 확대되는 측면도 있지만 뭐 중국향 수주라든지 미국발 수주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성장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수소 산업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매수가는 뭐 한 3만 5천 원 부근, 1차 목표가는 5만 원, 손절가 2만 8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. 네,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와 관련돼서 두산 퓨어셀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.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